저기요. 뭔 참말로야. 아유, 진짜. 야, 내가, 여러분. 전화 한 통 했더니, 엊그저께, 어저께 텔레비 나온 친구 왔네. 야, 어저께 저거 보셨어요?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보셨죠? 어, 거기에 참 이 방송이라는 건 사실 많이 짜고 칩니다. 그리고 유명한 리아 같은 애들은 나와서는 안 되는 방송입니다,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짜고 치는 방송입니다. 방송은 원래. 예, 그런데 오늘 어저께 TV에 나왔던 친구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수 김정은 씨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진짜 잘한다. 인간적으로 봤으면 참 잘한다. 오늘 예, 어저께 트레이머 우리 성우를 모실 테니까 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한 번만 얼른 시킬게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네, 어저께 텔레비 봤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저께 텔레비 보니까 사실 그 부모를 고아원에서 시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어머님을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어머님 찾고 이제 형제들도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의 자식 같고 손자 같고 하니까 아, 박수 많이 쳐주시고 흥겨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노래 쳐갑니다.